잘 준비하고 있어요. 할 게 많더라고요. 저도 어떻게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막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되는 경우라서. 네. 언니요, 3번 정도 뵀는데, 4번인가 뵀는데 너무 잘해주시고, 외향적으로 제일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, 저 우리나라에서.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성격이나 이런 게 너무 좋으셔서 그게 더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, 외적으로. 아직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는 게 어차피 내년에도 일본 투어를 뛸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투어를 뛸 생각이어서 결혼하고도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렇게 힘든 시기에 이제 오빠를 만나게 됐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고 많이 울었었는데 가족들한테 말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오빠가 옆에서 많이 위로해주고 또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다시 골프에 집중하고 잘할 수 있게끔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줘서 지금 제가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. 엄마한테도 오빠한테도. 임비가 이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이렇게 빨리 하게 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시즌 중에 이제 제가 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서 매체로 먼저 나가게 됐어요. 친구들한테 말을 못하고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너무 축하한다, 좀 빨리 가는 것 같긴 한데 축하한다고 다 얘기해줬어요. 빨리 얘기했더니 되게 부족해. 아 그래요? 부끄럽게. 아 부끄러워요. 이렇게 오빠 얘기 많이 한거 처음이어서. 이제 미국 시즌이 좀 빨리 시작되는 네.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. 지금도 요즘에는 이제 골프장에 가면 다 결혼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처음 듣는 축하라서 어색한데 그런 것도 되게 힘이 되긴 되더라고 진짜. 맨날 우승 축하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결혼 축하한다고 얘기를 듣는 게 기분 좋고 새로운데 골프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 골프장에 있을 때 그런 말 듣는 게 즐겁더라고요. 아직 그렇게 깊이 얘기는 안 해봤는데 아마 그 오빠가 촬영이 없을 경우에는 스케줄 없는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충분히 잘했다고. 지금도 울컥해. 충분히 잘했다고.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. 너 너무 욕심 많이 내는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랬던 가장 큰 위로다. 어떡해. 아니요. 그랬던 거. 뭐래? 계속 늘 그렇게 힘들어하면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. 작년부터요? 네, 작년부터. 너무 힘들다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원래 잘 울어요. 남들이 보면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많이 사랑받는 만큼 항상 나도 감사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고 싶고 오빠랑 레이 골프 아주 쫀쫀하게 잘하고 있어요. 잘 쳐요. 80대 초반 져주는 것 같아요 약간. 그래도 내가 프로니까.